레미안 원베일리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청약 제도, 청약 경쟁률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남아있는 청약 제도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단지에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거주 의무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2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일 경우에 각각의 분양가격의 그 수준에 따라서 총 거주 의무 기간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3년의 거주 의무 기간, 그리고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에는 2년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 지정일로부터 시작해서 기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최종 모집 공고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을 그 비교 대상 단지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80% 미만으로 산출이 될지 혹은 80% 이상 100% 미만으로 산출이 될지 약간 이제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뭐 제가 보기에는 근데 웬만해서는 80% 미만 3년의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최근에 지어진 신축단지와 비교를 했을 때 반포 센트럴자 24평형의 실거래가 약 22억 원과 레미안 원빌리 24평형의 분양가격 13억 6천만 원을 비교를 해보셨을 때 시세의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주 의무기간 3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기간과 함께 전매 제한도 따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역시나 분양가격의 수준에 따라서 최종적인 전매 제한 기간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에 있어서는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100%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에는 8년, 80% 미만일 경우에는 총 10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매 제한 기간의 시작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끔 되어 있죠. 당첨자 발표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당첨자 이제 발표되고 나서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 한 3년 정도 잡으면 되니까 이 기간에서 3년씩 빼면 입주 시점 이후부터 전매 제한을 할 수 없는 그 기간이 잡히게 되죠. 아마도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최장 10년간 입주 시점으로부터 따지게 된다면 약 7년 정도 전매를 할 수가 없다, 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보셨던 거주 의무기간과 함께 내가 직접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전매 제한까지 짧은 기간 안에 단기적으로 팔 수 없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만 돌려서 생각하면 레미안 원베일리에 당첨만 된다면 거기 들어가서 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현금 여력만 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레미안 원베일리 정도의 단지에 당첨이 됐는데 굳이 그거를 단기 시세 차익을 위해서 짧게 팔고 나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현금 여력이 있고 그리고 이 레미안 원베일리에 당첨이 되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제약상 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굳이 이걸 제약사항이라고 적용을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지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남권의 주요 단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단지가 개포 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가 있겠습니다. 2020년 1월에 분양을 진행을 했었고 총 3,375가구 중에서 일반 분양분 역시나 적었습니다. 255가구죠. 전체 총 가구와 일반 분양의 그 비중이 레미안 원베일리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분양가 9억 초과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그런 단지였고요. 그리고
시세 15억을 넘어갈 경우에 담보대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적용이 되는 단지였습니다. 분양 시기를 보시면 2020년 1월이었죠. 2019년 12·16 대책이 나오면서 15억을 초과할 경우에 담보대출 자체를 안 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제도가 만들어진 직후에 분양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의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던 그런 단지이기도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전용 59제곱미터만 한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제곱미터 뭐 A타입부터 C타입까지 주택형이 있었는데 분양가격이 전부 약 12억 원 전후에서 책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청약 경쟁률은 최저 38.87:1에서 최고 97:1까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의 가장 최고 경쟁률을 보였던 주택형은 전용 102제곱미터 40평형대였네요. 분양가격은 19억 2700만 원이었고 청약 경쟁률은 261.91:1이었습니다. 뭐 입주 이후의 시세가 문제가 아니라 분양가 자체가 15억을 훌쩍 넘는 지금도 그리고 입주 이후에도 대출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주택형에 대해서도 청약 경쟁률이 260:1이 넘게 나왔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단지와 레미안 원베일리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의 경우에는 소형부터 좀 대형까지 일반 분양의 그 주택형이 좀 폭넓게 공급이 되었었던 것에 비해서 레미안 원베일리는 주로 74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에 초점을 맞춰서 일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에서 보였던 59제곱미터에서의 경쟁률보다도 이 소형에서의 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 올해 넘어와서 분양을 진행했던 고덕 강일 제일풍경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 780가구를 분양한 단지였고요. 분양가 9억을 넘는 주택형의 청약 결과를 참고해보시면 좋은 비교가 되겠죠. 주택형은 101제곱미터였습니다. 총 4개 타입이 있었고 전체 10억을 넘기는, 뭐 9억을 훨씬 넘기는 분양가격이었습니다. 이러한 타입들의 청약 경쟁률이 최저 122.21:1에서 최고 315.3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래도 224가구밖에 공급하지 않는 그러한 레미안 원벨리에 있어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 그 이상의 경쟁률도 한번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 분양가격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뭐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그 이후에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이제 모아지는 부분인데 당연히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그런 대상 단지들의 분양가 산출 구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택지의 감정평가를 하게끔 한다라는 내용이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을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도 5월 29일 결정 공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그래프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한번 보셨던 그래프입니다. 매년도 상승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상승한다는 것 자체는 변함없이 연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매연도별 상승률이 더 가팔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이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이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분양가 산정이 기초가 되는 이 택지비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매년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 이후에 레미안 원벨리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분양가격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 분양가 산정의 기초에 있어서 뭐 택지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건축비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축비도 당연히 매년도 증가하고 있죠. 이 건축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비 지수와 함께 이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1년에 두 번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나타내는 편의를 위해서 매년도 3월에 공시가 된 그 금액만 놓고 한번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그 규모별로 기본형 건축비가 세세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한정적으로 26층부터 30층 이하의 공동주택, 전용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주택형에 대해서만 한번 한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폭 넓게 보셔도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2017년 3월 1제곱미터당 1546만원이죠. 1546만원에서 1720만원, 2021년 3월 1720만원까지 매년도 빠짐없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앞서 보셨던 택지비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기본형 건축비 모두가 매년 쉼 없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단지의 최종 분양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청약의 당첨을 늘 꿈꾸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그 대상 단지에서 당첨의 기회를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하루빨리 그 당첨의 행운이 따라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 가슴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행운이 따라와서 하루빨리 이 당첨의 이 기쁨을 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레미안 원벨리에 대한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시점 그때 그 전후해서 다시 한번 확정적인 데이터를 갖고 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